돌아오게 된 예은, 한경희입니다. 네, 겟레디윗미 3화의 콘텐츠는 헤어스타일링입니다. 네, 저희가 실생활에서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링과 또 평소에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스타일링은 일단 고데기랑 이 드라이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앞머리를 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예은 씨나 저나 둘 다 앞머리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볼륨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일단 이 꼬리밑 보이죠? 이 꼬리빗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머리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모여요, 머리가. 큰 롤로. 진짜 크네요. 근데 원래 큰 롤로 말아요, 여러분. 더 자연스럽게 말려요, 머리가. 그냥 작은 거 하면 띵 이렇게 말려가지고 우리 이렇게 말아주면 다 모여요, 머리가.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머리. 열은 뜨거운 걸로 한 5초 정도만 주면 돼요. 해볼게요. 뿌리 쪽으로 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딱 주고 내려보면 모였죠, 앞머리가. 그 다음에 근데 모였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또 갈라줘요, 이걸. 왜냐면 아까 너무 5대5 띡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르마를 좀 예쁘게 다시 타줍니다. 타준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또 롤을 써요, 저는. 이것도 완전 크죠? 해줍니다. 또 한 번 더 열을 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볼륨이 이렇게 빵 들어오면 한번 넣어볼게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것도 돌려가지고 딱 말아주고, 이 풀 때 꿀팁! 밑으로 풀지 말고 이렇게 위로 풀면 머리가 볼륨이 이렇게 완전 확살 이렇게 위로, 여러분 위로 위로 어때요? 약간 볼륨이 들어갔죠? 오, 진짜 이게 들어갔죠? 볼륨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밑에는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볼륨을 저는 이 봉고데기로 넣어줍니다. 보다나 그 봉고데기 쓰는 분들이랑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라색 그쵸? 그쵸? 이거 국민템이거든요, 봉고데기 하면. 일단 봉고등이 열을 주고 그렇게 만지면 뜨거워요. 그러면 이거를 꿀팁이 이 은색이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바깥으로.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말면은 데인데요. 그래서 그 화승연의 행시 맨날 데인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딱 은색이 바깥으로 가게 한 다음에 그냥 이런 이거는 말아주면 돼요. 봉고등이는 그냥 더 힘든 거 없어요. 그냥 말아주면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옆으로 이렇게 샥 내려주면 이렇게. 커리? 이렇게 넘겨줘요, 저는. 그 옛날 그 여신머리 느낌 알죠? 넘겨주고, 그래도 너무 이렇게 틱 돼있기 때문에. 아, 이거 밑으로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약간 볼륨이 들어가게 느껴지죠? 그래서 앞머리를 저는 이렇게 맨날 아침마다 하고 갑니다. 네. 두 번째로 저는 봉고데기를 이용한 웨이브 머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진짜 아침마다 10분컷 내고 다니는 고데기 방법입니다. 일단 저는 머리를 하기 전에 이렇게 빗질을 먼저 해주고 또 고데기를 하면 머리가 많이 상하기는 해요. 에센스 같은 거 꼭 챙겨 발라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섹션 나눠서 삥뽀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지금 수업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저는 한 꼬집에서 조금 더는 정도로 이 정도 잡은 다음에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바깥쪽으로 가게 이렇게 한번 가로로 말아주세요. 말아주시고 그다음에 한 3초 정도 기다려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머리는 가만히 냅두고 고데기만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돌려주시고 머리가 길으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한 바퀴를 더 굴려줘요. 이렇게 하고 또 3초 정도 기다리고 풀어보면 이렇게 웨이브가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컬이 이렇게 고데기 되는 것보다 식힐 때가 모양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힐 때 이렇게 잡고 살짝 통통통 해주시면 더 컬이 빵실빵실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돌 웨이브의 특징이 좀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 밑으로 시작하는 웨이브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된 머리는 뒤로 넘겨주고요. 안 된 머리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이 작업을 반복해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쪽도 금방 완성하고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웨이브 머리가 완성됐는데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달라요. 어떤 느낌이 달라요, 진짜. 생머리일 때랑 또 다른 게 머리가 주는 화려함이 있잖아요. 그쵸. 여자는 뭐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쵸. 머리를 이렇게 웨이브를 넣어주면 조금 더 화려해지고 더 이제 분위기가 조금 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머리를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마무리로 오일이랑 에센스를 발라줘야겠죠? 저는 다른 거 안 써요. 저는 심플리조 베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디 건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저거 파마하러 미용실 갔을 때 그냥 미용사분이 쓰세요 이러면서 이게 진짜 꿀템이에요.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대용량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저는 오일이거든요. 근데 오일을 짜줬어요. 세 번 정도? 손을 이렇게 해서. 근데 오일이 안 좋은 게 잘못해서 머리가 조금만 여기 가면 기름 다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밑에만 이러고, 절대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밑에만. 이 오일로도 컬을 좀 살릴 수 있어요, 파마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슉 해주면 이렇게 슉 들어갔죠. 네, 머리 정리, 진짜 좋아 보이는 느낌이랑 정리가 돼요, 머리가 이렇게 컬이. 저는 이 정도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오일, 형경신처럼 오일을 먼저 발라주고요. 그리고 세럼도 발라주는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저는 컬을 빵실빵실하게 살려주면서 바르는 편이거든요. 발라주고 나면 아까보다 컬도 살고 머릿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머리를 예쁘게 스타일링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들 모두 예쁘게 스타일링하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화에서 만날게요. 안녕!